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라클 힌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면접을 보러 돌아다녔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오라클을 쓰는 기업에서는 종종 오라클 힌트를 써보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단순하게 네, 써봤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써봤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했고 어떤 종류의 힌트를 주로 사용을 했으며 힌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까지 대답을 한다면, 오, 이 사람 뭘좀 아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면접 볼 때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한번 유용하게 응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라클 힌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힌트예요. 근데 이 힌트를 누구에게 주는 거냐? 옵티마이저에게 주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어떤 식으로 힌트를 주느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쿼리문 안에서 주석 처리를 한 다음에 주석 처리 안에 플러스 기호를 더하고 그 안에 힌트를 하나만 기술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기술할 수도 있는데요. 이 힌트를 잘못 사용한다거나 뭐 오타가 난다고 해서 쿼리가 신택스 에러를 뱉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내부적으로 무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왕 쓸 거면 정확하게 용도에 맞게 쓰는 게 좋겠죠. 이 힌트가 옵티마이저에게 주는 힌트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 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쿼리를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라.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라서 우선 힌트를 주기에 앞서서 지금 이 쿼리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행 계획을 보고 이거를 해석을 할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쿼리에 되게 적절한 인덱스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옵티마이저가 뭐 잘못된 통계로 인해서 이게 인덱스를 타지 않고 풀스캔을 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힌트를 줘서 이 테이블에는 이 인덱스를 사용하라 라는 식의 가이드를 옵티마이저에게 줄 수가 있겠죠. 약간은 강제성을 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인을 할 때도 만약에 테이블 A와 B가 있는데 A, B 순서로 조인을 하는 게더 유리하지만 이상하게 옵티마이저가 BA 순서대로 조인을 하도록 실행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리딩이나 오더드 힌트를 줘서 이 조인의 순서를 내가 알맞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 순서뿐만이 아니라 조인 방식에 대한 힌트도 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치성 쿼리 같은 경우에는 매우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쿼리이기 때문에 보통은 해시 조인으로 풀리는 게 유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옵티마이저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네스티드 룹 형식으로 풀리게 한다거나 라는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행 계획을 확인을 해보고 해시 조인으로 풀리도록 힌트를 줘서 옵티마이저가 올바른 실행 계획을 생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힌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사항은 기본적으로는 힌트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옵티마이저가 기본적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는 전제하에 쿼리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힌트를 줄 필요는 없고요. 그럼 언제 힌트를 줘야 하느냐?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 계획을 확인했을 때 이게 예상치보다 너무나 많은 IO가 생긴다든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라는 경우에 실행 계획에서 얘가 어느 구간에서 부하가 걸리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왜 이렇게 느려졌는지 원인을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힌트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쿼리 작성 단계에서 힌트를 준다기보다는 튜닝 단계에서 많이 힌트를 주게 되어 있어요. 오라클 힌트를 써봤느냐라는 질문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오라클 힌트를 알고 있니?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실행 계획을 분석할 수 있니? 그리고 어느 정도 튜닝을 할수 있니? 라는 뜻까지 내포를 하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면접관의 입장에 서 있다면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예시로 들어드렸던 힌트는 좀 간단한 힌트에 속하는 예들이고요. 조금 더 어려운 힌트로 넘어가자면 서브 쿼리를 언네스트 해라, 언네스트 하지 말아라, 뷰를 머지 해라, 머지 하지 말아라, 약간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힌트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숙지를 하셔서 실무에도 사용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근래에 비가 너무 많이 왔죠. 뉴스를 보니까 홍수 때문에 피해를 본 지역도 많이 보이던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피해 없으셨길 바라고요. 그래도 이번 주부터는 좀 비가 잠잠해질 것 같아요. 지금 아침인데 지금 비가 안 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좀 해를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출근을 해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